그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입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은 뭐 이루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 참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불행히도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망연자실해가지고 이제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나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제 대안을 마련한 게, 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 이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가서 우리가 패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동원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쟁을 다시 이제 벌이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보니까 이번에는 더 큰 패배. 군사 3만 명이 목숨을 잃고 전쟁에 패하는 이런 절망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믿었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데요. 그 상황에서 나온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이건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믿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저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 본문이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우리들 삶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그 다음 보세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주목하는가 하면요, 말로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지금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슬픈 게 아니라 궤가 빼앗겨서 슬픈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이 그 전쟁의 결정적인 패배 원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그들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 하나님을 관계로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다가가고 있는 태도, 이 능력의 상징인 이 언약 궤를 동원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 궤를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는 이 마음의 태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그 마음이 실려있지 않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를 자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런 그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고 비참한 그런 절망을 맛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자기들에게는 이제 이 언약궤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무기력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에 반해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라는 그런 인식 속에 절망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적국 블레셋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상 5장 3절 4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입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 다곤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사람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으로 가서는 그들이 여호와 궤를 들여다 봤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강한 존재. 여기에 반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을 떠났다고 절망하던 그 상태에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적국인 블레셋에서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생각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저 블레셋보다 더 강력하다.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 이 전쟁에 패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나를 그저 이용해 먹으려는 도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믿음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부적처럼 능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너희들의 태도, 이것이 이런 비참한 비극을 가져왔다. 하나님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블레셋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요.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궤가 기랏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참 오랜만에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인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그 상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가 이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여호와를 또 사모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7장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 보세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숨기니라.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 궤를 부적처럼 그렇게 떠받들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본질이 회복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인간이 생각하는 이 절망이라는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이가봇이다. 우리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은 끝났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없어지고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당신의 자녀들과 이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합니다.
마음은 주지 않고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런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이런 관점으로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여기에 그 사무엘서의 이 마음이라는 이 표현, 이게 원어로 이 레버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 레버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로는, 1차적인 의미로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진실된 마음,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2장 35절에 레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사무엘상 7장 3절, 아까 읽었던 이 구절에 이 마음이라는 레브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려든, 이게 마음이에요. 심장.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 아니고, 뭐 이것도 안 되고 뭐 다곤신도 섬겨보고 뭐 부처님도 섬겨보고 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가는 이거 말고 내 심장,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태도, 이게 지금 전심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 나오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게 다 이 레브라는 이 심장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래서 육신의 껍데기도 하는 할례 말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 지금 우리 생활, 신앙생활에 지금 뭔가 좀 그 문제가 있다고 좀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 치명적인 그 못된 짓을 저질렀던 다윗을 왜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십시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비록 그가 인간이라서 중간에 역길로 세고 해서는 안 되는 과오를 저지르고 그랬지만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그 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그 요술방망이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더 진실하게 사랑하는 도구로 내 마음을 다오. 이게 기도라는 게, 이게 지금 딱 그거 아닙니까? 이 기도를 지금 부적처럼 사용하는, 뭐 그냥 마음은 별로 없는데 급하면 막 수능은 다가오고 뭐 애는 지금 뭐 시험은 봐야 되겠고 막 그냥 막 주시옵소서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40일 작정해서 부르짖고 결과 잘 안 나오면 이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것도 원래로 돌아가고,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모습 아닙니까? 내 마음을 다오. 저는요, 이번 특생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요, 월요일날 그 설교는요, 이건 세상말로 하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전적이에요. 입에 발린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요, 제가 이제 그
특세를 뭐 열몇 번을 해보니까 이제 이 흐름을 알잖아요. 주일날 오후 예배 다섯 번 인도하고 뭐 한 5시 가까이 이렇게 집에 들어가고 옷 갈아입고 그러면 이제 온몸에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저녁을 딱 먹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머리가 진공 상태가 되거든요.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이제 그 전주에 월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뭐 거의 다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듬기만 하면 되도록 설교 준비를 다 해놓았거든요. 그래야지 주일 저녁이 제가 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월요일 날에도 평소에도 제가 두통도 아픈 게 아니라 머리도 아프고 막 눈알도 아프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화요일 설교도 그진 대략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는 이제 지난 주일 저녁에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슬슬 이제 이제 가볍게 다듬어서 내일 이제 설교 준비하고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일찍 잠이나 자볼까?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컴퓨터를 연 거예요. 그리고 설교문을 쫙 읽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확 들어왔냐 하면은요. 사실 이번에 사무엘 상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기로 한 것은요. 한 나라는 한 여인을 살펴본 게 아니고 좀 더 그 거대 담론, 그 사사기와 이 사무엘서의 관계, 한나가 겪고 있는 이 불임의 고통이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고 이런 좀 큰 그림을 그리려고 사무엘서를 준비했거든요. 아, 근데 주일 저녁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여기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시고 막 2시에 나오고 3시에 나오시는 분은 본인이 지금 한나처럼 결핍된 그 무엇 때문에 죽을 것 같고 하나님께 응답을 위해서 그렇게 절박해서 나오시는데 그 잠도 안 주무시고 오신 분들한테 거대 담론 뭐 사무엘이 어쩌고 막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게 와닿을까? 그 생각이 확 온 거예요. 자꾸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를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알기 때문에 자꾸 억제한 거죠. 아니야, 그래도 은혜 받을 거야. 분명히 은혜 받을 거야. 계속 억제를 하는데 내 마음이 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7시 넘어가지고요. 저녁 7시 넘어가지고 처음부터 설교를 새로 준비한 거예요. 그 앞에 놓은 거 완전히 다 이거 폐기시키고요. 처음부터 새로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일 저녁에 제 고통을 모르실 거예요. 머리는 아프죠? 식은땀은 나죠? 시간은 자꾸 가죠? 그리고 주일날은 7시에 예배인데 새벽 기도는 4시 40분에 시작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괴로운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막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번 특세가 이게 지금 하루 전날 전체 방향을 틀어버리면 도대체 이번 특세는 그럼 어떻게 가는 건가? 그 화요일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막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요. 잠깐이라도 눈 붙여야 되겠다 그러고 새벽 2시 2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알람 소리 듣고 새벽에 깨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알람 소리 듣고 깼어요. 2시 20분에 알람 소리 듣고 깼는데요. 이 2시간 남았잖아요, 지금 2시간? 2시간 내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심장이 벌럭벌럭 거려서 정말 이게 그냥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야 이러다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런 밤을 보냈어요 제가. 월요일날 새벽. 그렇게 하고 제가 단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집에 가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물 밑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설교인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도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말씀을 그 두 가지 감정이라는 것을 주시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얼마나 그 내용이 많았는지 사실은 뒤에 한 3분의 1은 시간이 없어서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제 설교한 영상을 봤는데요 얼굴이요 그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벌렁거려 죽을 것 같고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표정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뭘 느끼고 깨달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주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좋은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설교와 교수님이 보실 때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설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향한
마음으로 설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설교가 뭐 격식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뭐 끝끝내 말씀이 안 잡히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제가 고백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설교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자습하다 가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날 저녁, 첫날 새벽 설교가 저에게는 감동을 뛰어넘어 전율이었습니다. 이천수 목사의 생각과 설교 준비와 이런 걸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준비 하나님은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이 땅에서 한나처럼 결핍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면 족하다. 자꾸 교회에서 뭐 공의, 공의 뭐 이러는 분들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걸 잃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걸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막 핏대 세우면서 공의, 공의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난 너에게 이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종교적인 절차를 다 갖추었고 언약 계획까지 동원하는 과정을 밟았지만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하는 교훈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 그 상황이야말로 이게 완전 이가봇 아닙니까? 그리고 그 며느리 입장에서 이거 이가봇 아닙니까? 의지하던 그렇게 당대의 대표적인 그 시아버지, 능력을 발휘하던 시아버지 죽었죠? 자기 남편 죽었죠? 이거 이가봇 아닙니까? 그 며느리의 시각이 옳은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절망이다, 끝났다, 이제 어떤 희망도 우리에게 없다, 인간의 시각으로 옳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끝났다, 우리 희망 없다, 블레셋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우리 인생은 절망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요, 대부분의 경우 인생의 밤, 그 이가봇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는 이가봇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가봇 맞아요. 도대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믿을 수가 없는데, 뭔 설교만 하면은 그냥 막 거기다 대고 막 시비 걸고 따지고, 그 맞는 이야기냐 그러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안 믿어주는 세상인데 그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이가봇 맞아요. 한국교 희망 없습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두 마리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 한국 사회,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의 그 저질이라고 이렇게 지금 인식이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몸부림을 쳐서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가봇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한 가지가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이가봇의 상태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블레셋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가장 큰 절망, 저는 첫날 저 새벽에요, 저는 그 청년부 영상으로 특송하기 전에 그 어떤 자매가, 그 반주하던 그 자매가 멘트했던 그 한마디가 어떻게 이렇게 심정과 심정이 통하는 유무상통인지, 그 자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취업도 안 되고 마음은 힘들고 우울한 그 후배에게 새벽이 가까울수록, 또 반대로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아침이 동트기 직전이라고 하는, 인간적으로는 이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둡고 더 이상 손 쓸 곳이 없고 나오면 눈물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게 희망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스 아시죠?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요나는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건 육안으로 보면요, 이 100% 절망이에요. 나중에는 이 요나는 바다에 집어던짐을 당해. 이게 죽음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이게 오늘 본문으로 치면 이가보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육안으로 보기에 절망적인 이 상황이 영안을 열고 봤더니 그 절망의 이가봇이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사명을 노골적으로 거절하고 대들면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하고 가고 있던 요나에게 그 풍랑은 요나의 더 큰 변질을 막아주는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영안을 열어요, 영안을. 육안으로 보면 이가봇 맞아요. 뭐 믿을 수 있는 목사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말씀 전하는 그 목사가 믿어져야 그 전하는 말씀이 믿어지죠. 이면 완전히 이가봇 맞아요, 육안으로. 그러나 여러분, 요나에게 그 사건은 영안을 열고 봤더니 자기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 아니었습니까? 23살 때 제가 시카고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삿대질을 하고 분노하고 님자 빼고 막 부르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 안 하겠다고 하던 그 눈물 젖었던 그 밤 10시 넘어의 그 시카고의 그 거리는 분명히 저에게 이가봇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한국도 아니고 영어를 써야 되는 남의 나라인데 가는 직장마다 다 쫓겨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한국에서 대학 졸업도 안 하고 지금 2학년만 마치고 갔는데 이런 영어 실력으로는 뭐 미국 대학 졸업은 고사하고 랭귀지 스쿨 다니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가봇 아닙니까? 학비 대줄 사람도 없는데 이가봇 아닙니까? 그게 분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지난 세월을 다 정리해 보니까 내 생애 가운데 그때만큼 축복이 없었더라고요.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을 세상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일하심을 내가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그 절망이 사실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큰 희망의 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저 믿음의 그 주변만 맴돌면서 끌적끌적거리고 있던 우리로 하여금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정글북으로 알려진 영국의 소설가 겸 시인입니다.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쓴 그 If라는 시예요.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만일 혹은 만약에, 제가 이 시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요. 그 인터넷 서점을 검색을 해봤더니 요 짧은 시를 가지고 만든 그 어린이용 큰 그 두꺼운 하드커버 있지 않습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이렇게 두꺼운 거 전체 한 7페이지인가 8페이지가 밖에 안 되는데 만 원이나 가격이 매겨진 어린이용 그걸 내가 샀어요. 어린이용 그걸 내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책 제목이 만약에 If. 한번 들어보세요. 일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꿈을 갖더라도 그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인생의 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 둘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이 너의 것이 되리라. 제가 지금요, 어린이용 그 두꺼운 한 7페이지, 8페이지밖에 안 되는 어린이용 이걸 제가 사가지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꿈을 갖더라도 그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인생의 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 둘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이 너의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인생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이게 어떻게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정반대인데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가장 끔찍한 실패의 자리에 빠진 그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그랬더라고요. 왜 이 시가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내 시를 증명해주는 내용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의 가장 절망이 가장 희망의 씨앗이요, 내 인생의 가장 슬픔이 가장 기쁨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되고 열매가 되었다면 오늘 불임이라는 한나의 길핍으로 흘리는 이 눈물이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오늘 절망의 그 눈물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무엘을 얻는 기쁨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무엇, 그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그 떡조각 몇 개, 이거 말고 하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헌금 많이 안 해도 되고 봉사 많이 안 해도 되고 네 여건에 따라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너 힘든 삶의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주일 저녁에 제가 어떤 설교의 틀이 다 무너지고 새벽 4시 40분까지 새로 시작한 그 설교가 끝끝내 완성이 못 돼가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설교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네 설교가 정말 눈물로 나오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설교 준비가 됐다면 나는 그 설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이 하나님과의 마음이 단절이 되니까 부부간에 마음과 마음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아내의 연약함이 더 이상 긍휼로 보여지지 않고 짜증이 나고 남편의 무능함이 짜증이 나고 자식을 보며 부모를 보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교구에서 무슨 특송을 하는지 그거 보지 마세요. 이 새벽에 저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주차하시는 우리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주차봉을 들고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서 은혜를 못 받거든요. 주차봉 들고 바깥에 서 있는 그 마음의 중심,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변질이고 가장 무서운 타락이라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이 깨달음을 기도를 통해 어우러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삼기를 거부했던 그 주 하나님을 우리는 이 새벽에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큰 소리로 기뻐하며 손뼉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변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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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자, 여러분이 찬양을 하시면서요 머릿속으로 한번 자기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언약 궤가 손에 들려 있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가봇의 상태입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지금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같은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한 번이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의지하던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지금 며느리 혼자 떨어져 절망적인 상황에 죽어가면서 이가봇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언약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원하는 걸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언약궤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하실 동안에 하나님 왕 되신 주님 그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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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손과 대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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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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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지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도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더 마음을 다하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마음을 주님한테 큰 박수로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드려지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언약궤 갖고 가면 이긴다 이런 생각하고 있던 그 본문의 백성이 바로 딱 접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취직을 앞두고, 무엇을 앞두고 언약궤만 갖고 가면 된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가장 절망된 내 상황이, 사실은 가장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절망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블레셋에서 영광이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세 번 선포하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 좀 내려놓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이 고백에 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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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 올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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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하기 나의 목이며 여호와를 부산처럼 삼고 사랑하는 인생 것으로 생일생일진대 우리 하나님 언약궤라는 잘못된 것을 모르고 동백이라는 지금 수상가 속에 빠져서 진정한 치료자, 진정한 창조자,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하나님의 소소머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시오 하나님의 참여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내 아버지, 기념적인 것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하신 아버지, 아버지 주님은 나의 가치를 이게 있어오니 내 마음을 다오, 요나의 고난도 요배 걱정도 내 마음을 다오, 여기는 우리 삶 앞에 하나님 가장 높으심을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여주시고 실패와 성공이 하나님만의 이 역정에서 불구하여서 하나님도 역사하시며 그 불레출 장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언약궤를 하나님 이기시고 합주의 자신의 전염을 받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과 어려울 수가 없다고 거부하는 인생에 함께 하여 주시고 모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늘 영역에도 함께 하시는 내가 믿음의 심장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내 마음을 돌아갈 바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방불 한번갈 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아가는 신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나이다. 모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아들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작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나이다.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 주님을 인하여 감격하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감격하며 감격한 그 사랑하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히 함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인생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주
되어 주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첫날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가 보시 희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가 보시 그 절망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피곤한데 이 특사에 참석할 여건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보고자 육신의 한계를 딛고 넘었으며 지난 닷새 동안 이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아버지 귀한 우리 하나님 성도 그 자녀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청산유수 같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네가 그저 목이 터져라 부르는 찬양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네 마음이 기쁘고 고맙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아프고 이것도 결핍되고 저것도 결핍된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처음받기 위해서는 능력이 강한 어떤 신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그저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철든 자식처럼 부모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부모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무엇만 바라보는 철없는 자식 같은 신앙인이 아니고 철든 자식처럼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하나님 철든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영광을 거두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악한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어느 한국교회에 이가 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절망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그 중국인이 작사 작곡했다는 이 찬양이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감격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확신하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마음으로 갈망하며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신 주 예수
난 저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하나님의 손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아멘.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승리는 우리의 것,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이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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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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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친백성 삼으셨네, 친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주를 향한 오늘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말로다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없네. 그래서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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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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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어서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만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이제 여러분 손에 이거 드시고요. 오늘의 한나, 오늘 내가 품어야 될 한 영혼, 한나처럼 이렇게 결핍해서 울고 있는, 저렇게 결핍해서 절망하고 있는, 오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몰라서 오늘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태신자, 하나님 내가 한나를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결핍된 한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중보기도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의 한나 축복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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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부르시기라서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면서도 이런 일을 보이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임재에 하나님 우리 신령이 뜨거워진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합니다. 알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해야 될 모든 지역을 보고 구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의 한나를 부르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구하되 내 마음을 다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내 마음을 다오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하신 그 마음이 느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축복의 떡만 눈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서 내가 어떤 결핍, 어떤 불임에 빠져 있든지 간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기뻐하리라, 이 자리까지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출근을 서두르는 많은 동역자들 오늘 하루 온종일 이 새벽에 주님과의 유무상통한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새벽에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새벽에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마음을 다해.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어떻게 그분을 다 닮겠습니까?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얼마나 아름답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요케 하는지, 날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눈떠보면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눈떠보면 인생의 먹구름이 자욱한 것 같은 인생이지만, 눈을 감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새벽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먹구름을 몰아내고도 남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넉넉히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넉넉히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와 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고 날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입술로 선포하고, 이제 남은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